뉴욕 한인교회협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참가자들은 뉴욕의 성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현장을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협의회가 주최한 뉴욕 선교대회가 복음으로 비상하라라는 주제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된 2023 뉴욕 선교대회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용렬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3일 동안 복음의 핵심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강사로 소개된 류용렬 목사는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거센 바람처럼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류용렬 목사는 이번 대회에서 복음으로 비상하라라는 주제로 무엇이 이 시대에 부흥을 가져왔는가를 묻고 그것은 하나님과 부흥에 대한 갈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지역이 선교적 열망을 가지고 또 사람을 초청하고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선교사님들도 각국에서 초청되어 왔는데 보면서 와 정말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바람이 우리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잘 흘러넘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는 태국, 호주, 중국 등 12개국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이 초청돼 발표와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뉴욕에 있는 한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러한 우리 선교적 사명, 또 성도의 이 디아스포라 이민자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참 뜻깊고 의미 있는 선교대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교대회에서는 샬롬 찬양팀이 경배와 찬양을 인도했고 찬양 순서로 뉴욕 장로교회 글로리아 찬양대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을 찬양했으며 바리톤 유영광 집사의 봉헌송이 있었습니다. 뉴욕 교협이 기도로 준비한 2023 선교대회 사랑의 큰 잔치를 열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뉴욕에서 구TV 뉴스 전상입니다.